제가 요즘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하는데 이걸로 제가 컨텐츠를 하나 짜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에 합방을 하게 될 건데 멤버가 일단은 봄녀, 류미, 투보, 악녀, 여기에 양아지, 양파깡에다가 템템님하고 나나양님을 잡아올라 했는데 템템님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안 한대요.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크쇼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원래 이걸 바람의 나라에서 하려 했습니다. 예, 그래도 제가 집도 사왔고요. 사냥해가지고 레벨도 올려왔고 제가 오랜만에 바람의 나라 키니까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한 5년 전에 제가 중학교 때 그때 바람의 나라 하고 있을 때 저희 길드 길마가 저를 알아보고서 류미님 혹시 5년 전에 여사 캐릭터분이랑 같이 하시던 분 아니에요? 하고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그 길드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었습니다. 원래 바람의 나라에서. 근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제가 현금 5만원치를 질러서 집을 사왔더니 아무도 바람의 나라를 하고 싶지 않다, 토크쇼로도 그거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예 그대로 쓰레기 총각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컨텐츠가 100으로 넘어가서 진행이 될 건데 씨발 성훈아 방금 뭐라고? 못 들었어. 못 들었어. 지금 니꺼 댓글이 지워져서 안 보여. 다시 한번 맞춰줘. 다시 한 번만 쳐줘! 안 보여! 다시 한 번만 쳐주면 알 것 같아! 왜지? 왜 안 보이는 거지? 내가 댓글 삭제해서 그런가? 왜 안 보이는 거지? 성훈아, 어디 갔어? 성훈아! 성훈아, 너 어디 갔어? 너 관리해야지, 댓글! 너 어디 갔어? 디코, 노잼이라고, 씨발. 디코도 찾아내야지. 성훈아, 어디 갔어? 왜 디코도 안 보여! 너 어디 갔어? 좀 더 큰 소리로 말해줘! 안 들려! 성훈아 할 수 있어! 힘내서 나한테 빨리 댓글을 보여줘! 무슨 이야기지? 빨리 힘내서 말해주란 말이야! 노잼이면 어떻게 될 건데?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! 어떻게 될 건데? 나한테 그 뒤를 알려주란 말이야! 한 명이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.